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시는 전주원 유권자 여러분, 저는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 백은총입니다. 이번에 기호 7번 아내 후보를 전주에 출마 같이 해서 제가 선거 유세를 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전주에 출마하게 된 건 단지 하나, 고국의 일념으로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기에 저희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인에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는 아내 후보와 함께 3년 전부터 윤석열 일가의 추악한 비리를 폭로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이라는 국민의 짐이 기필코 윤석열을 대통령 출마시켜서 집단지성을 상실한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치기 전에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저희 아내 후보는 이번 전주에서 당선된다면 민주당에 입당해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서 김건희 특검도 추진하고 윤석열 탄핵안도 발의하겠습니다. 더욱 그 시금방진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굳혀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전주에 출마한 아내 후보는 기호 7번 아내 후보는 정치적 야심도 없습니다. 권력의 욕심도 없습니다. 다만 몸을 던져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전주울이 대한민국의 선거 영광의 성지가 되도록 이번만 딱 한 번만 기호 7번 아내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윤석열 심판했다 보도할 것이고 선거혁명 건국일에 최초의 선거혁명이라고 칭송이 찾아갈 겁니다. 존경하는 전주 을 유권자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길이 바로 기호 7번 안혜영 후보를 선출해 주는 길입니다. 저희 안혜영 후보와 정대태 기장, 서울의 소리 백은종은 힘을 모아서 그동안 3년 동안 해왔듯이 윤석열의 그 썩을놈을 하루빨리 끌어내는데 목숨을 던져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번 6개월짜리 국회의원 저희에게 한번 힘을 줘보십시오. 저희가 허언을 넣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서울의 소리는 과거 이명박도 저격해서 구조까지 제가 동정하면서 시켰고 박근혜 탄핵의 촛불집회도 적극적으로 앞장서해왔습니다. 또 대법원장 양승태도 저희가 구속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하듯이 저희 서울의 소리 정대태 교장 안혜영 후보 여러분들이 이번에 힘을 실어주시면 그동안 어느 국회의원도 하지 못한 큰 일을 해낼 것입니다. 안혜영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서 여의도에 들어간다면 지금 민주당 의원 전체 힘을 합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민주당을 굳건히 세우고 다음 총선에 압승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번 기호 7번 안의 후보를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셔서 우리가 윤석열을 빨리 타도하고
여녀 주가 조작범 김건희를 구속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절히 호소드리고 또 호소드립니다. 기호 7번 안혜영 후보 선거 연설은 서울서울의 백은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